하지만 저문이 2년차 배수연 선생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 2년차가 배워야 하는 기관지 초음파 내시경 실습이 있는 날. 지난 1년 지겹도록 해온 일이지만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렸다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은 배가 된다. 손이 이렇게 너가 버텨줘야지. 움직인다고 같이 움직이면 어떡해. 끝까지 놓을 수가 없고. 그건 더 안 들어간다니까? 다시 바늘이 어딘지 보면서 천천히 선생님이 보여야지 바늘 왔다 갔다 하는 게. 교육은 끝이 났지만 교수님 볼 면목이 없다. 애먼 손만 빡빡 열심히 닦을 뿐. 잘하고 싶었다. 정말 잘하고 싶었다.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환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는 잘못인 게 맞고 못하니까 속상하네요. 많이 속상하네요. 미래의 명의는 좌절하는 오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박선호 선생님한테 야단칠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전에 그런 장면이 났다가 이게 나오니까 아유 부끄러워라. 그 아이브스는 새로 주어진 숙제? 꼭 잘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 네, 그런 거죠.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진짜 시술하다가 말 그대로 어레스트가 난다거나 아니 바로 그냥 정말 치출이 생기거나 그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는 가장 긴장되죠. 아, 네, 선생님. 네. 네네. 전화를 끊자마자 바쁘게 움직이는 전진 선생. 뛰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은가 보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응급실. 이곳에서 마지막 숨을 붙잡은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 9시 5분에. 9시 5분이에요? 30분 넘었네요. 환자가 호흡을 멈춘 것은 30분 전. 중간에 호흡이 몇 번 돌아왔다지만 골든타임은 지난 지 오래다. 안타깝게도 환자는 이틀 전 아이를 낳은 산모. 제왕절개 수술 후 산부인과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전진 선생이 휴대용 심장 초음파 기기로 환자의 심장과 주변 혈관 상태를 점검한다. 이 지금 보이는 게 RV거든요. 아, 그게 RV? 네. 아니나 다를까 오른쪽 심실이 크게 부어있다. 돌아가셔서 오셨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이제 막 하나의 엄마가 된 어린 산모의 수술은 잘 되었는지. 전진 선생의 마음이 답답하다. 결국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한 전진 선생. 우선 환자의 투약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마지막 숨은 겨우 잡아두었지만 환자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다. 뇌로 그 산소가 안 간 시간 너무 길어서 지금은 의식은 없.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못해. 지금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건 환자가 열심히 싸워주기를 바라는 일. 그리고 잘 싸울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이다. 17인데 네네. CRRT도 네. 들어가고 이분 아이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전진 선생이 환자의 상태를 듣다 말고 어디론가 전화를 한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고 싶은 3년차 전문의의 마음이다. 아, 약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목표치에 도달했는데 계속 그 약을 줘야 될지. 근데 오더는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혹시 다른 목적으로 약을 주는 건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통화가 안 되네. 저보다 더 어려요. 아기는 이제 한 2개월, 1개월 됐겠네요. 아기는 건강하대요. 근데 남편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기 볼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보고 왜 이렇게 힘든 거 계속 하냐고 물어봐요. 저는 아빠 때문에 의사했거든요. 아빠가 아파서 아빠 병 고쳐주려고. 아, 그냥 저랑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제가 잠깐만요.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제가 아빠 이렇게 말 안 하면 저를 못 알아보시거든요. 눈 고쳐주려고. 그래서 처음엔 안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안과 의사가 되어도 고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접었죠. 저는 처음에 의대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혹시 가족들이 다 반대했었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맨날 밤새고 맨날 밥 잘 안 먹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계속 속상해하시고 그렇긴 하거든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가끔 힘들고 되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부모님 생각하면 항상 힘이 되죠. 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모두가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의사가 됐지만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바로 환자를 살리는 것. 할머니 이거 뭐예요? 여기가 아파서 이거 붙이신 거예요? 파스? 할머니 요거 제가 파스 뗄게요. 파스 붙이니까 아픈 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한방 파스. 한방 파스예요? 네. 혈압 올리는 약을 좀 쓰고 있어서 병실로 가시긴 조금 위험해서요. 저희가 좋아지실 때까지는 중환자실에서 좀 볼 거예요. 아이고. 말도 삶과 죽음이 함께 존재하는 이곳. 여기가 바로 그녀들의 전쟁터, 호흡기 내과다. 환자의 마지막 숨을 잡기 위해 싸우는 호흡기 내과. 오순남 환자도 말기암으로 인해 폐가 완전히 손상됐다. 게다가 암덩어리가 자라서 양쪽 기관지를 모두 막았다. 숨을 쉬는 것이 곤란해진 것이다. 작은 거 넣어달라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해보고 또 알려드리고요. 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배 선생님이 그 시술할 때 얘기를 네.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네. 오늘 환자의 숨길을 여는 이 중요한 시술은 배수연 선생이 맡았다. 시술 전 한 번 더 환자를 찾아본 배수연 선생. 말기암 환자에게 내시경 수술은 자칫 과다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왼쪽이 더 많이 좁아져 있고 왼쪽에만 넣어보려고 하고요. 넣고 나서 상태 보고 반대쪽에도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시술하는 게 무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확인해보고 내려가려고 잠깐 보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신경이 쓰이는 환자다. 피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원래 마지막 BP가 얼마였는데요? 선배의 활약을 눈여겨보는 박소정 선생. 중요한 시술인 만큼 참관하는 의사들도 많다. 네. 드디어 숨길을 여는 시술이 시작된다.
들어가서 병변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 철망을 집어넣어서 그 철망으로 그 덩어리를 눌러주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거예요. 네, 전 들어가서 위치 확인하고 철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시야를 확보해 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배수연 선생의 역할은 여기까지. 이제 영상의학과 교수가 뒷일을 책임진다. 배수연 선생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환자의 숨통을 틔워줄 스텐트가 들어간다. 긴장되는 순간 환자의 숨길이 시원하게 뚫린다. 아, 또 썼어요? 아, 이거 뭐 보여서 그런 건데. 신나는 소식에 박서정 선생의 걸음이 빨라진다. 넣었어요. 넣었어요? 옷을 둘다 넣은 거예요? 아니, 왼쪽만 일단 넣고 오른쪽은 내일 하려고. 이 맛에 그 많은 밤을 세운 것이다. 드디어 보호자들이 환자를 만날 시간. 아니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잠깐 좀만 참아. 넣었으니까 좀 아파도. 응? 뭐 나갈 거야 없지? 수고했어. 수고했어. 걱정하지 말고. 원래 스탠드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피도 안 나고 잘 들어갔고 솔직히 저도 좋더라고요. 저도 아까 좋아서 뛰어간 거였었는데 보호자분들이 한번 련하시겠어요? 당연히 좋으시겠죠. 아, 또 울어. 울컥울컥 너무 잘해서. 그러신다고요? 아, 너무 너무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저내 몸이 이제 회복이 좀 돼야 항암 필요하는데 그때까지 조금 빨리 안 자라야 될 텐데 그게 문제인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고비를 넘겼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거든요. 수명을 조금 더 연장을 시키자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어느 상황에서라도 손을 놓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자지 않고 뭐 힘들어도 그냥 그냥 하는 거죠. 네. 호흡기 내과 병동에 새로운 태양이 뜬다. 오늘도 의사들은 마지막 숨과의 사투를 벌이는 환자 곁을 지킬 것이다. 잘 돼가지고요. 네. 지금 올라가실 텐데 가래만 잘 뱉은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가래 잘 못 뱉으시면 제가 내시경으로 한번 이렇게 빼드릴 거예요. 내원 당시 의식도 없었던 오순남 환자가 최창민 교수와 대화를 하고 있다. 폐는 완전히 한쪽이 찌그러져 있던 게 지금 다 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산소를 하고 계시지만 환자도 곧 뗄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병동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잘 보고 끝나고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됐어요. 며칠까지만.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즐거운 이사를 한 환자. 박서정 선생이 따라가서 살뜰하게 챙긴다.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을 떨쳐낼 수는 없다. 모두가 알고 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지금 오시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별로 제가 열어보고 싶지 않아요. 가끔씩 이렇게 차트를 열어보다가 제가 아는 이름들이 앞에 이제 사망이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되게 항상 철렁철렁해요. 마음은 좋진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건.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알지만. 네.
깊게 깊게 쉬세요. 그렇죠. 숨 깊게. 깔끔한 쉬게 들어갑니다. 기관지 내시경을 배우기 시작한 지 석 달. 이제 능숙하게 내시경을 다루는 박소정 선생이다. 교수의 지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내시경을 진행한다. 일반 내시경 하는 건 이제 잘해요. 뭐 내시경은 이제 잘하니까 잘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냉동치료 그거를 한번 시켜본 거예요. 눈이 없어졌어.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된다. 의사도 원래 직업 자체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법적인 직업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그 끝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분들을 다시 이렇게 좀 좋아지게 만들고 이제 하는 거 되게 보람이 있어요. 환자의 마지막 숨을 지키는 사람들. 다 괜찮아요? 목소리 한번 내보세요. 너무 힘들 때는 되게 쉬고 싶고 막 그만두고 싶고 그런 생각 들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제가 그만큼 성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그런 건. 나를 걸고 환자를 지키는 싸움. 이것이 바로 그녀들의 전쟁이다. 피곤에 지쳤어도 머리가 아파와도 오늘만 견뎌내렴 힘내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이 앞을 가려도